지금 무슨 촬영하러 오셨어요? 아, 저희 프로필 촬영을 하고 있는데 감정을 좀 잡느라고 이렇게 앉아있었습니다. 어떤 감정을 잡으려고 하시는지? 이 프로필을 하는 게 이 사진에 여러 가지 감정을 담으려다 보니까 이 많은 이 노력과 지금 수고가 필요한 것 같아요. 즐겁게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좀 긴장되고 좀 힘든 영역이 하나 있습니다. 좀 편하게 오시죠. 프로필 촬영을 위해 준비하신 게 있으시다면? 죄송한데 제가 이쪽이 더 잘 나와서 왼쪽으로 찍어주시겠어요? 죄송합니다. 프로필 촬영을 위해 준비하신 게 있으시다면? 이 프로필 촬영을 위해서 어제 안 하던 테스트를 수분 공급을 좀 위해서 효과가 있으신 것 같으세요? 아무래도 좀 흡수가 좋다 보니까 오늘 이 개기름이 좀 들키는 것 같습니다. 이 촬영을 끝나고 혹시 다른 일정이 있으신가요? 지금 촬영 중인 이제 9월에 방송 중인 JTBC 사생활이라는 드라마를 이제 편집본을 좀 모니터를 하러 가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 가지 신경 쓰이고 앞으로 어떻게 연기해야 되나 뭐 이런 방향성 같은 걸 좀 알아보기 위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오늘 식사는 뭘 하실 생각이신가요? 오늘은 좀 고생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좀 이 고향적인 곳을 좀 챙겨먹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주변에 많이 배고프신가 봐요. 배고프다기보다 이런 뭐 주방 이런 거 일상에서 요리를 좋아해가지고 제가 자주 잘 해먹거든요. 어떤 요리를? 뭐 많아요. 뭐 기본적인 뭐 제육볶음 아니면 제가 고기를 좋아해서 탕수육, 깐풍기, 깐풍새우 이런 것도 해먹습니다. 그러면 요리를 할 때 포인트가 있다면? 요리를 할 때 포인트라 없습니다. 없습니다. 아무래도 뭐 맛이죠. 맛과 청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거창하게 다이어트까지는 아니고 작품을 위해서 좀 더 다른 모습을 어떻게 하면 보여드릴 수 있을까 해가지고 이제 생각해낸 게 좀 이미지적인 조금의 변화 간단하게 그러면은 프로필 장소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와, 자 저는 사진 찍으러 가볼게요. 여러분 이따 보세요.